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 운천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이 문산읍에는 서울 근교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임진강 놀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인근에 이 임진강 평화랜드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파주시에서 매년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바이킹, 물보트, 다양한 볼거리, 재미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 또는 연인들, 가족 단위로 관광객들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주변은 이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도 개발하기 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천리 토지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인데요. 자연 녹지 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로 다른 녹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가 진출입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일로를 이용해 경의선 노선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원활해 향후 운천역 역세권이 개발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거듭날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꾸준한 부동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남북 교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당동 일반 산업단지는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파주시 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파주시의 미래 가치를 더욱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교류 거점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파주입니다. 위치가 조금 달라졌죠. 여기는 운천리의 토지입니다. 자, 운천역 근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사님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경의중앙선 운천역에서 도보 약 7분입니다. 차량이 아닌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1499제곱미터로 거의 한약 500평 정도로 되는 그런 자연 녹지 지역의 용도를 갖고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지금 5,300만 원씩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을 통해서 좀 한번 좀더 이해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실제 보시다시피 지금 넓은 평수죠. 지금 한 500평 정도 되는 면적이 있고요. 인근에 보면 지금 창고 같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옆에 보면 차고지로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녹지 공간 또 어느 정도 또 임대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재 편집도를 보면 지금 현재 이 녹색 바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유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주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위쪽 보면 지금 파란색이 있죠.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 지금 있어서 일대 지금 현재 개발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창고 엄청나게 큰 창고 쓰던 게 지금 카페로 또 바꿔가지고 창고형 카페로 해서 지금 다양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호재거리 입지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운천인데요. 여기 지금 500평 정도 되는 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정확한 여기 입지의 어떤 여건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 소식들이 뭐가 있을지도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 바로 운천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의중앙선 서울 접근성 매우 빠르고 경기도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이 되겠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자이로 통해서 당동 IC 접근도 상당히 용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고요. 자, 그럼 좀 넓게 보면 이 옆에 대형마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 들어와 있고,
이 지금 문산 일대 상당하게 지금 인구가 유입되고 또 있고 뭐 일군 건설사들도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뭐 헬스테이트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산 일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통일공원, 뭐 파주소방서, 뭐 봉서산, 임진강 등 다양한 녹지와 편의시설, 인프라 모두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넓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지 가치 상승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자, 산업단지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거주하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게 따름인데요. 자, 이 파주 일대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선유 산업단지, 당동 산업단지 바로 옆에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 멀리 가면 원룡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LCD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파주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원룡 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협력사들도 들어와 있지만 파주 일대 과거 우리 보면 수도권에 보면 이제 공해 산업들은 이제 다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대 4차 산업 또는 혁신 산업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면서 이 업무 단지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개발 호재 플러스 입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2020년도 하반기에 개통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쪽 지역들은 좀 서울 빠르게 접근을 하려면 자이로나 제2자이로까지 좀 이동을 해서 빠르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단축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서울문산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포IC부터 시작해서 이 강변북로까지 연결되는 이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따라서 시간, 통행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단축이 되어서 뭐 산업단지, 그다음에 거주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자 개발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굵직한 개발 호재 또 있습니다. 자, 파주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위쪽이 휴전선 쪽이다 보니까 단절됐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파주 일대 바로 오른쪽에 양주가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왼쪽에 김포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주하고 김포는 현재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대교를 통해서 일산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제1순환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파주 김포 구간이 곧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주하고 김포 연결된다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냐? 바로 이 인천에서 물류 화물들이 이 김포를 통해서 파주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 일대가 산업단지들이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제2순환 고속도로가 바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GTX A노선 운정역이 2023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정역 개통된 다음에 파주 일대 다시 한번 또 집값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좀 과감하게 이런 개발 호재들 입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주변에 임진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산업 단지들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자, 그런 입지 여건 아주 장점들을 갖고 있는 곳인데 호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일단 서울까지 고속도로 뚫렸습니다. 뭐 지금 이동하는 시간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2순환 고속도로 얘기까지 있죠. 교통호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GTX A 이야기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교통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모으는 것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문사람 운천리의 토지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천역에서도 걸어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문사람 운천리의 토지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가격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운천리 토지 가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가격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 운천리 토지 예상 매매가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자, 대출은 2억 2,65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2억 2,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 또는 뭐 자녀한테 어떻게 좀 부동산 해주고 싶은 분들, 자, 이런 장기적인 플랜 또는 중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짜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뭐잘 투자 망설이시는 분들 또는 현장 궁금하신 분들 다양할 겁니다. 자, 편하게 또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또 친절하게 활용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 전략 나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현장 소개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